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하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여러분이 첫 접속 때부터 시작하는 뉴비 가이드. 자, 여러분이 드디어 부푼 마음을 가지고 스타시티즌을 결제하셨어요. 스타트팩을 사셨죠? 그리고 접속을 런처를 설치하시고 게임을 설치한 뒤에 게임을 실행하시면 여러분이 마주하는 첫 화면이 이 메인 메뉴입니다. 야호! 물론 이 메인 메뉴 뒤에 배경은요, 패치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언제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3.12.1 버전은 뒤에 정제소, 우주스테이션 정제소가 보이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배경들은 패치가 되면서 다음 패치마다 배경이 바뀝니다. 아무튼 이런 메인 메뉴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딱 접속하고 나서 뭘 해야 되지 싶을 거예요. 뭐 여러가지 뭐 준비를 하고 뭐 옵션 같은 데 들어가서 키를 바꾸셔야 되지만, 뭐 우리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게임을 실행해 봐야죠. 자, 하지만 먼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맨 위에 퍼시스트 유니버스는 이제 실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들어가는 키예요. 밑에 스타 마이드는요, 번외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FPS 게임이에요. 일종의 서든 어택처럼 단판제로 할 수 있는 FPS 게임이 수록된 게임판입니다. 멀티플레이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아레나 커맨드는요, 비행 조작을 할 수 있는 비행 도그 파이팅 게임이에요. 이것도 스몰 게임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싱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단판, 스테이지 올라가면서 점점 난이도가 세지는 그런 게임이어가지고 언제 비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하기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 잠깐 보실게요. 위에 보시면 프렌드 창이라고 있어요. 근데 친구 추가 창이고 밑에 애드 프렌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친구 아이디를, 스타시티즌에서는 아이디라고 안하고요, 핸들 네임이라고 합니다. 핸들네임을 검색하셔가지고 뭐 그 사람을 찾아서 여기 보시면 Send Friend Request 누르시면요, 해당 아이디로 뭐 친구 추가를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친구 추가를 하시면 되고, 그냥 친구 추가를 보내거나 파티 초대를 받으면 이 밑에 Notification이 뜹니다. 이 밑에 떠요. 그걸 보고 승인 혹은 거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메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혹시 내 친구가 이미 있으신 상태에서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고 싶으세요? 친구 서버에 따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친구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해 주시면요, 옆에 뜹니다. 뭐 인바이트 파티가 있고 친구에서 지우기, 혹은 친구가 서버에 게임에 접속한 상태라면 친구 서버에 따라 들어가기 기능도 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게임을 즐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첫 화면, 이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봐야 되죠. 맨 먼저 클릭하시면 캐릭터를 만들라는 캐릭터 창이 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커스터마이즈의 장인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시고 싶을 텐데, 현재 스타시티즌은요, 아무래도 알파 단계 개발 중인 게임이고, 캐릭터 같은 거는 자주 만드셔도 자주 바꾸셔야 될 상황이 많아요. 왜냐면 캐릭터 리셋도 하셔야 되고 가끔씩 새로 만들어야 되고, 패치가 되면 했던 커스터마이즈가 사라지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인 추천은 뭐 젠더 성별만 고르시고요, 성별 고르신 다음에 밑에 여기 비긴 블렌딩이라는 랜덤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랜덤 돌리셔가지고 그냥 원하시는 게 생기면 막바로 그냥 어셉트 하세요. 커스터마이징션에 지금 너무 시간을 쏟아볼 게임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기 퍼시스턴 유니버스라 해가지고 이제 유니버스가 뜨는데, 처음에 이제 로케이션 플래그 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첫 부활 장소예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고향, 최초의 스타시티즌 접속 장소가 될 수 있는 고향을 고르라는 건데, 밑에 플렉 시스템을 눌러보시면, 플렉 시스템이라는 의미는, 시스템은 태양계예요. 어떤 태양계를 갈 거냐, 현재 구현된 태양계는 스탄턴 시스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차피 고르실 건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 행거는 뭐냐면요, 개인 경납고 공간인데 거기서 본인이 샀던 함선들을 그냥 소환해서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런 약간 개인적인 공간일 뿐이지 그냥 뭐 온라인으로 접속할 게임 기능은 아니니까 무시하시고요. 밑에 이제 스탄턴 시스템을 골라주시면요, 플렉 로케이션이라고 있죠. 이 플렉 로케이션은 이제 스탄턴 시스템, 스탄턴 태양계에 있는 여러 주요 행성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요 딱 세 개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로빌, 에리아 18, 뉴 베비즈. 이게 도시 이름이거든요. 로빌은 허스턴 행성계에 있는 도시예요. 에리아 18은 아크콥이라는 행성계에 있는 도시고요, 뉴 베비즈는 마이크로텍에 있는 도시입니다. 어떤 걸 고르시든 본인 취향인데, 그럼 유비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 베비지 아니면 에리아 18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비 같은 걸 좀 사셔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엄청 접근하기 좋은 곳이 에리어 18이랑 뉴 베이비지의 상점가가 몰려 있어요. 로우빌은 상점이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로우빌의 장점도 있습니다. 로우빌은 에리어 18 뉴 베이비지보다 미션들이 많아요. 물론 대부분 전투 미션 쪽으로 치우치긴 했는데 미션들이 더 많아서 어느 쪽으로 고르시든 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늘은 에리어 18로 가볼게요. 누르시면 에리어 18에 대한 설명이 뜨면서 이게 배경 이미지가 바뀌신 거 보이시죠? 다른 것도 똑같이 바뀌어요. 로빌 뉴베이비지 에리어 18 누르시고 밑에 서버 로케이션이라고 있어요. 누르시면 베스트, USA, EU,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까지 해가지고 4개가 있는데요. 뭐 이게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미국 서버를 골라버리면 평생 미국에서 서버 게임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닙니다. 스타시티즌은 향후 모든 서버가 통합될 예정이에요. 현재로서는 단지 그 서버의 핑 문제 때문에 그냥 어디에 서버를 갖다 놓고 핑을 주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서 서버 접속, 본인이 게임하시는 플레이 구간, 뭐 당연히 대한민국이겠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까운 그런 서버 쪽에 접속하셔서 게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EU를 제외한, 유럽을 제외한 미국 아니면 호주인데요. 미국이 서버가 좀 더 뭐랄까 지속성이 좋아요. 서버가 잘 안 터져요. 그리고 반면에 호주 쪽이 좀 더 뭐랄까 FPS 프레임 자체는 좋습니다. 일단은 호주로 가볼게요. 비즈 로케이션 누르면 이제 게임에 접속합니다. 접속해보겠습니다. 누르면 이제 로딩창이 뜨면서 접속이 되는데 제 화면은 여러분들과 다르게 와이드 스크린이어가지고 밑에 로딩 그림이 안 보이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만약 그냥 일반적인 모니터 뷰를 사용하고 계시면 밑에 로딩창도 같이 뜰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울트라 와이드나 혹은 되게 옆으로 길쭉한 화면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 뭐랄까 화면에 이런 로딩창은 좀 제한이 되는데 게임 플레이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로딩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로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첫 스타 시티즌 입문을 축하드리면서 자, 여기까지가 제가 소개드릴 메인 메뉴 뉴비 가이드였어요. 자, 첫 접속인 만큼 호기심 넘치게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고 놀아보시고 구경도 해보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시 구경과 그리고 본인의 사셨던 구매하셨던 함성까지 소환해가지고 즐겁게 스타시티즌 우주를 탐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할게요.